아빠 영상을 보는데 계속 막 자기가 이렇게 웃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봤어? 그랬더니 아니요, 봐도 봐도 웃겨가지고요. 일단 처음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일단 우리 인사 먼저 한 명 한 명 할까 일단.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리더 키티스팅 혜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과즙이 폭발 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희사보다 빛나는 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러블리한 남편 엔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엔씨.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꽃보다 데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꽃보다 데이지? 예.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아이니아니 와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요즘 되게 핫한 태아입니다. 덥다고 하나 했는데.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4차원 각종 매력 나윤입니다. 나윤이. 네, 모모랜드에 빠져드는 매력 지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아홉 명 인사를 다 했고요.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죠? 버스 월드로 나왔는데, 한국 타이틀곡을 영상도 보고 노래도 하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이제 네 번째 앨범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번째 앨범이 저희가 펌펌을 하고 활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활동의 연장선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컴백했다는 게 실감도 많이 안 나는 거에 동시에 너무 많이 긴장이 돼서 지금 약간 너무 떨립니다. 떨려요, 사실은? 네. 사실 굉장히 바쁜 그나마 보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뿜뿜 활동을 저도 불매거에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행사장에서도 봤고, 연인음악 대상한다고 제가 가는 곳을 이제 따라다니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못 따라하는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1월에 데뷔를 하셨죠. 저희가 6월 13일 날 정식 일본 데뷔를 했습니다. 네. 일본에 데뷔를 했고 일본에 팬미팅을 하셨나요? 네. 6월 16일 날 일본에서 10월 17일 날 저희가 일본 첫 번째 팬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네, 날짜가 되는데 들려줘도 돼요. 네. 얼굴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가 진짜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 그 공연장을 가득 채워서 저희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뭐 팬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다든지 아니면 뭐 부푼 소리 하면서 예술가마다 반응들 잘 해주시던가요? 어때요? 반응이 좀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이번 팬미팅을 하는데 플링카드를 다 들고 계셨어요. 그 저희가 응원봉도 일본에 있어가지고 다 이제 들어주시는데 되게 뭔가 딱 그 응원봉이랑 플래카드 보면서 감동을 먼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이틀 동안 이제 하면서. 네. 이 기분이 좀 남다른 거예요. 또 국내 활동을 하다가 또 외국 팬들이 알아봐주고 다른 언어로 일치해준다는 게 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모모랜드가 바쁜 하나를 보내고 있는데 일본 활동하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멤버들도 각자 개별 활동을 하고 있죠, 그죠? 연우 양이 이제 뷰티 라이프 그리고 이제 꽃보다 데이지. 네. 데이지는 오늘 첫 방송하는 나의 수학 사춘기.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주희 양이 너에게 반했던과 스물어대. 그렇죠. 자, 오늘 쇼케이스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혹시 뭐 그거 말고도 활동한 거 말고도 꼭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주희가 한번 나갔었는데 저는 다 같이 이번에 다 같이 런닝맨을 한번. 맞아요. 주희 런닝맨 한번 했고. 네네. 제가 안 됐고 한번 런닝맨 다녀왔었는데 네. 조금 멤버들이 많이 그립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자, 런닝맨에 함께 나오고 싶고 또 런닝맨 말고 또 나오고 싶은 프로그램 있다면? 더 많은데? 아이돌룸? 네, 집회라는 프로그램. 네. 아, 그거는 이제 조만간 이제 보고 이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불러만 주신다면 그냥 어디 가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근데 모모랜드가 또 리얼리티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모모랜드의 사이판 랜드라고 저희 사이판의 일본 뮤직비디오도 찍을 겸 리얼리티 촬영한 리얼리티 방송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채널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MBC 에브리원이라
뮤직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드만에 갔다가 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떤 게 좀 포인트일까요? 뭘 기대하면 될까요? 멤버들한테? 정말 저희의 일상이 그대로 나와서 너무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재밌게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명 멤버의 다 흥을 다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리고 되게 각자의 매력이 많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아, 네. 아, 네. 네. 태아 얘기 좀 해줘봐요. 우리 핫한 태아. 무대에 있으니 보지 마요. 이 무대에 야 같은 멤버들 보면 안 돼? 아 보지 마. 그 네. 무대에서만의 매력이 없고 뭔가 일상에 돌아가가지고 되게 귀엽고 먹는 것만 찾고 그런 무브랜드를 찾으셨어요. 나이도 얘기했어. 먹는 것만 찾는 거. 나이도 약간 동조를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먹는 것만 찾진 않고요. 저희 다 같이 약간 망가지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고 평상시에 뭔가 몰랐던 멤버들의 하나하나 매력을 다 볼 수 있는 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입덕 방송. 제인이 형 얘기 좀 해줘봐요. 입덕 방송에. 네. 또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그 제가 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1화, 2화에 걸쳐서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사이판에 간 만큼 휴가를 즐길 때 수상 레포츠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도전을 했었는데 용기 있게 도전을 했지만 중도 포기한 에피소드가 좀 많은 분들이 겁쟁이라고 되게 재밌어 해주신 것 같아 해주시더라고요. 아, 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1, 2화 방송이 네, 어제 영화 방송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차도 우리 또 팬분들이 또 챙겨보시겠죠? 네, 매주 월요일 6시에 방송하니까요. 많이 많이 꼭 봐주세요. 네, 매주 월요일 6시. 자, 이제 뭐 지금 그나마 얘기를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 얘기를 좀 나눠봐야죠. 네. Fun to the World라는 이 타이틀만큼 이 fun한 즐거움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뭐 분장하고 또 춤추고 하는 모습도 느껴지고 했는데 티저 공개 때부터 멤버들의 변화가 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뭐 염색, 또 의상 스타일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공개 이후에 팬들과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저는 저번 머리에도 쇼커지긴 했지만 이번 활동을 하면서 머리를 좀 더 잘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빈이 머리가 점점 짧아지는데 앞으로 다음 컴백 때는 초블럭컷이나 삭발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 짧아지니까 네, 근데 그런 반응 외에 팬들이 기대하면 해야겠다 아, 네, 원하는 했었는데 많은 적들이 그런 반응 외에도 되게 염색을 또 오랜만에 어둡게 한 거거든요. 잘 어울린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만족하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염색 얘기 나온 김에 레이씨도 이번에 염색을 좀 하지 않았나요? 아, 염색을 아주 흥분하게 했죠. 레슨이? 레슨이 칼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미역 굉장히 다들 자꾸 초록색이라고 하는데 절대 초록색이 아닙니다. 무슨 굉장히 파란색이 많이 섞인 초록색인데 이렇게 바다 색깔, 이렇게 인어공주 같은 네. 무색광이 에메랄드 색깔입니다. 에메랄드 색깔. 네. 여태까지 제가 갈색 머리만 해가지고 사실 이번에 갑자기. 이런 색깔을? 그래서 저도 당황했는데 생각보다 멤버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줘가지고 아직도 거울 보면 놀라지만 지금 적응 중입니다. 오 그렇군요. 아까 바로 머리 염색 머리 하고 싶어요 이랬죠. 무슨 머리 하고 싶다고요? 염색 머리 하고 싶어요. 염소 머리? 검정 머리 염색 머리 하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더 쇼를 사전 녹화하고 온 상태인데 그 모니터링을 하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색깔 때문에 표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뭔가 다 달라진 기분이어가지고 하지만 적응하고 있어요. 저는 드디어 양갈래를 벗었습니다. 뭐가 약간 좀 바뀌었죠 이번에? 네, 양갈래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핑크로 하고 계시는데 주황입니다. 오렌지 핑크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양갈래는 데이지가 갖고 갔나요 이번에? 네, 맞아요. 제가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컴백에서 개인적으로 신경 쓴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따로 이렇게 뭐 한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안무에 준비된 포인트 안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셔플 토닉이라는 안무를 위해 저희가 다 개개인적으로 엄청 많은 연습을 했어요. 기본 하루에
7시간을 섣불을 했던 날도 있고 하루 왼종일 섣불 맞아서 발로 등등등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했더니 그 뮤직비디오 얘기를 할게요. 뮤직비디오 보니까 아까 사실 나도 너무 웃고인데 너희들이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내 웃음이 묻혔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처음 본 거냐 그랬더니 이게 계속 봐도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웃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뮤직비디오 보니까 힘들진 않았어요? 이게 보니까 화면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 춤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췄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힘든 거는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되게 세트도 너무 예뻤고 해서 저희도 진짜 이렇게 뭐랄까 좋은 텐션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뮤직비디오에 나온 것처럼 많은 등장을 해봤잖아요. 또 그런 건 평소에 많이 하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더 오히려 신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모습을 해보다니 이러면서 다양하게 즐겁게 그랬구나. 네,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미라 분장을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라 분장을 하면서 실제 의료용 군대로 온몸을 감쌌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약간 통풍이 안 되기도 하고 더웠죠. 네네, 그 군대 감은 상태로 춤도 추고 했어가지고 네, 약간 힘들긴 했지만 되게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죠. 네, 근데 이게 좀 제가 질투나는 게 원래 제 미라 분장이 저였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베이지로 바뀌었는데 베이지가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 자꾸 지금 주의하는 걸 베이지에 넘기고 있어요. 양말이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결국 제가 염색하고 봤는데 안 벗겨지면서 끝나지 않나요? 다 못 벗기고? 저희가 계속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얼굴만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무대를 우리가 만나봤잖아요. 뮤직비디오 보고 뱀 노래를 들어봤는데 이번 타이틀곡 뱀은 어떤 곡이에요? 네, 타이틀곡 뱀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든 심장을 뱀 하게 만들었다는 되게 재밌는 곡입니다. 그래서 뱀인 거예요. 그 순간 느낌이 뱀 여기도 느낌이 이제 뱀 하면 안 되고 뱀 사실 그 G.O.D 멤버였던 박준혁 씨가 왜 예! 동생입니다. 팬이에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거기는 그냥 뱀이고 여기는 뱀. 사실 솔직히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저희가 내는 느낌이 뱀. 살짝 그 박준혁 선배님께서도 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도 그러니까 뱀이라는 느낌. 네, 뱀이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놀래서 그런 느낌이군요. 이번에 사실 또 신사동호랑이랑 작업을 했죠. 네.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두 번째 앨범, 이번 두 번째 작업인데 또 두 번째 작업이니만큼 저번 앨범에 비해서 저희를 더 많이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세 가지 포인트 살짝 얘기하셨는데 이번 뱀의 킬링 포인트를 뽑아주면 어느 부분이 될까요? 연우 언니의 눈을 본다 빠져드는 파트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넷. 빠져든다, 빠져든다, 나. 빠져들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빠져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안무 포인트 있나요? 네, 저희가 안무 포인트 안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아까 혜빈 언니가 말했다시피, 가장 메인 댄스는 셔플 토닉, 그 간주에 나온 저희 셔플 하면서 팔을 이렇게 뻗는 셔플 토닉 댄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렴구에 나오는. 첫 번째 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가 제인. 세 가지 안무가 포인트인데, 제인 양이.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안무 포인트고 여기 약간 춤이 좀 뜰동작이에요, 그죠? 하나입니다, 네. 조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네. 또 킬링 포인트 두 번째는 이제 또 후렴에 나오는 뱀 댄스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머리를 휙
치면서 골반을 네. 이렇게 튕기고 살랑살랑 치는 댄스거든요. 아, 머리 던지면서 골반도 같이 흔들었어요? 네, 같이. 오, 맞아요. 튕기는데 굉장히 섹시한 네. 댄스입니다. 네. 열심히 해놔야 또 내가 더 시원하게 따라가자. 자, 그 두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싸 댄스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걸 추시면 여러분 모두가 인싸가 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이거 마지막 아닌가요? 맞아요. 5, 6, 7, 8 갑자기 뺨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킬리 분이 생각이 딱이죠. 그럼 아까 연우가 벌써 보여주는 뭐죠? 그냥 연우 계획이 한 거예요? 네, 저 그냥 제가 갑자기 시켰어요. 상상해요. 저는 이렇게 안무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인지 그런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원래 그 부분이 손으로 하는 이렇게 안무가 손이었거든요. 원래 맨손. 근데 저희가 그저께 3일 전인가? 갑자기 그 부분이 부채를 재는 부분으로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킬링 파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두 번째 사이판 가족의 리얼리티 네 사이판의 모발인데 사이판에서 이런 연우의 엉뚱하고 독특한 매력이 중간중간 보이나요? 네 저희 엄청 보네 언제나 보네 연우가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보였는데 저도 분명히 세 가지 킬링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1, 2, 3를 하는데 연우가 한번 보여주면 뭐였지? 연우가 생뚱맞기를 해서 본인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 어필 타임 포함하고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네, 별개로 하나가 됐었던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쭉 하고 있는데, 매일 말고, 사실 미래에 좀 세 곡이 더 있죠? 네. 네, 그걸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하고 이제 우리 기자님들하고 진행도 할게요. 네, 저희 앨범의 타이틀곡 매일, 뭐야, 그 외에, 베리베리 빙고 게임, 이제 팬송이 하나 있는데, 올리원 유라고, 세 곡이 딱 있습니다. Only One You. 네. 혹시 베리베리 타이틀곡이죠 미니 앨범 중에서? 네, 네, 네. 두 번째 혹시 목소리처럼 미니 곡이 있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네, 저희가 이따가 내곡밤 있다고 하지 마시고 내곡밤인 거 아니에요? 하지만 통해서도 저희에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되게 감성적인 모습을 담은 Only One You라는 곡을 무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Only One You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덕후의 빈곡 게임도 있었고 베리베리 노래도 또 신날 것 같네요.